시장은 역사를 거스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9월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약세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코스닥 지수는 2년 3개월 만에 700선이 깨졌습니다. 어찌됐던 상징적인 선이 깨졌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빠졌고 간밤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로 시장을 또 바라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좀 크게 빠졌어요. 맞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번 주 시장부터 오늘 시장까지 더 빠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만 해도 밸류에이션상 국내 증시가 저평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빠졌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는 더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워낙에 급락이 나왔으니까 오늘 장 초반에는 반대매매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혈될 수 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시장의 안정을 찾고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지금 새로운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악재가 계속해서 이제 재생산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었고 그런 하락치고는 과도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오늘이나 내일은 조금 더 불안정할 수 있어도 주 후반에는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들어간 종목이 반대매매와 같은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까지는 오히려 조금 더 낙폭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뉴스가 좀 전해줘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투자자 들이 궁금한 게 언제 반등할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어차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려면 반등이 나올 때 필요한 요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요건이 언제 충족되는지를 보시는 게 더 이제 정확한 그 예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부분 투자자분들 아니면 방송 출연자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달러 가치가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그냥 달러 인덱스 자체가 꺾이면 국내 증시도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있는 리스크들, 미국의 긴축, 글로벌 경기 둔화, 뭐 미중 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다 의미하고 있는 게 달러 강세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꺾일 것이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시기를 신규라든지 분할 매수 타이밍 혹은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크게 이제 오차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3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1개월 전 대비해서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 200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3분기 전망치가 4% 정도 하향 조정됐고 아직까지도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 전망 12.8조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아마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하향 조정이 멈추는 시기가 또 국내 증시의 반등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자금입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와 주식 예탁금인데 지금 주식 예탁금이 어제 기준으로 51.5조 원, 50조 원을 거의 깰 수도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주식 예탁금이 반등하는 시점, 그리고 주식형 펀드로 지금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빠져나가는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 이런 시점이 되면 또 국내 증시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지, 두 번째로는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완화되는지, 세 번째로는 주식 예탁금과 주식형 펀드 이런 흐름들을 같이 잡아나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해서 거의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네네. 달러 인덱스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반등에 사실 나오기는 꽤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은행주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은 뭐 시장이 안 좋은데 은행주만 간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은행주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회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은행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지방은행주가 조금 그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은행주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반영된 호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일부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중소형 은행주는 강세였고 대형 은행주는 약세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은행주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보다는 단기 투기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은행주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담 요인들이 있죠. 일단은 정부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영끌조옥의 등장으로 부동산형 금리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건데 이것은 예대금리 마진을 낮추는 요인이니까 은행주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은행들이 그 매달 예대금리차를 공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달 공시할 의무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공시가 됩니다. 최근에 본 부분을 보면 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73%포인트로 가장 높아요. 이렇게 되면 니네 예대금리가 너무 높다. 좀 낮춰라. 마진을 낮춰라. 이런 압박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약재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글로벌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도 상당히 우려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부채를 못 갚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럼 그에 따른 리스크는 결국은 은행주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은 금리 인상이 무조건 은행주의 호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은행주를 당장 매수하시기에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좋지 않고 금리는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은행주 자체가 사실은 추세적인 우상향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내다봐 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배당주를 짚고 가야 될 텐데 보니까는 간밤에 미국의 고배당 지수 배당 수익률이 3.98% 이렇게까지 올랐더라고요. 우리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난처는 결국에는 배당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성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이 배당에 대한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배당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네.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6%가 전망이 됩니다. 작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1.8%였으니까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 배당주가 시장 대비 강했던 시기가 10월과 11월, 그러니까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월과 11월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시기상으로도 매수하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배당주를 매수하시려면 비교군은 뭐냐? 예금입니다. 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 1년 예금 평균 금리가 3.7%까지 올라왔고요. 조금 특판 예금을 찾으면 1년 예금 4%, 5%짜리도 있고요. 연말까지 국내 금리 인상은 더 되잖아요. 그러면 예금 금리 4%, 5% 혹은 그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에서 5% 시가 배당률이면 고배당주라고 했거든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고배당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6에서 한 7% 정도까지는 줘야 아, 고배당주다. 아무래도 예금보다는 조금 플러스 알파는 줘야죠.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인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6에서 7% 정도 되는 종목을 사야 예금을 좀 상회하는 성과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단순히 배당만 높은 걸 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받아도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배당주 면서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은행주는 앞서 말씀드렸죠. 리스크 요인이 큽니다. 지금 기대 배당 수익률은 6에서 9% 사이니까 굉장히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인해서 성장에 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싸다고 배당을 보고 매수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 7%인데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은 기대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배당 성장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KT&G 같은 경우 지금 배당 수익률 6% 정도인데 외화 자산이 많고 또 담배 사업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종목은 어쨌든 배당 성장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최소한 6%가 넘는 종목을 보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보셔야 배당주로서의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지금은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때가 아니라 네. 은행에 돈을 넣을 때다라는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모멘텀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너무나 확실한 거니까 최근 들어서 나오는 모멘텀이 이제 화장품주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네.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일단 완전히 해제가 됐고 그렇다면 화장품주가 지난해까지는 정말 힘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네. 올해부터는 좀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뭐 저점을 찍어 내리 누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빠른 반등을 하기에도 약간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외 마스크가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의 집회라든지 운동 경기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마스크를 쓸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가 올라가기 힘든 건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겠다라는 응답이 여전히 60에서 70%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마스크를 모두가 짠 하고 벗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국내 화장품주는 중요한 게 국내 매출보다 중국 매출 비중 그렇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좋지 않죠. 코로나 봉쇄 정책을 너무 장기간 펼쳤고 중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금리 동결 혹은 인하까지 생각한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중국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둔화를 빨리 해소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화장품주의 실적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선별적으로 본다면 프리미엄 뷰티 업체들은 조금 더 이제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화장품 시장 자체가 위축돼 있지만 프리미엄 군에서는 제한적인 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인도 시장에서 한국의 고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런칭된 제품을 보면 신세계 인터의 뭐 뽀아레라든지 한섬의 오에라 같은 제품들이 20에서 50만 원대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인데 나름대로 괜찮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을 구축한 업체는 선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됐을 때 화장품주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프리미엄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화장품주의 상황도 그리 좋지 않고 그렇다면은 사실 시장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건 맞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눈여겨볼 만한 성장주들이 있을까요? 성장주라고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이 거리 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한 성장주를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한두 번 정도는 더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노린다고 하더라도 반등 시기를 좀 기다려서 매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이제 반등할 때도 매수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미리 소개를 해드리면 어제를 제외하고 강했던 섹터가 로봇과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시장이 급락했으니까 같이 밀렸지만 시장 반등기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치고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과 LG에서 꾸준한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 하반기에 상용화 로봇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클로이라는 로봇을 일단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특화 로봇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 꾸준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2027년에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국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에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물론 실제로 될 가능성은 적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모멘텀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시기를 좀 기다려 보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부터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지만은 전반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하반기라고 하면 이제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세 달 정도 남은 건데 그때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금을 어떻게 좀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리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추가 매수를 하실 자금도 없기 때문에 그죠. 매도를 웬만해서는 하실 수는 없어요. 지금 지수가 반등할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손절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손절하면은 바닥 손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반등할 때 내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겠다. 그 부분을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시간에 투자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수 추종 ETF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코덱스 200이라든지 뭐 타이거 200, 코스피 200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전략들은 안정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상 저평가가 맞냐?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당장 반등하냐? 그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거래 비용도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하면 계속해서 이제 자산 가치가 녹아낼 수 있는데 코덱스 200
금액은 그렇게 크게 녹아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 말고 일반적인 상품을 사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건 약간 역발상일 수 있는데 그 리츠 상품을 이용한 배당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 임대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리츠 상품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니까 리츠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역발상으로 이제 리츠 관련된 종목군들을 사시면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의 대안으로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일단 뭐 투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 업종이나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겠지만은 만약에 매일 같이 주식시장을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지수가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